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제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카리스, 헨, 아가페 이러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친절한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어떤 공적이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일도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신 것일까?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다 그랬습니다. 허물은 뭐고 죄는 무엇일까? 약간의 차이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은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서 허물과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허물이고 고의성이 있으면 죄다 그랬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으로만 짓는 죄, 이게 허물이고 그 죄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허물은 사람 앞에 짓는 죄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멀어진 이 사이를 아주 가까운 관계로 회복시켰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가까워지게 하는 피, 화평케 하는 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부자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자,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적대감이 없는 평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였던 상황을 보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14절에 보니까 막힌 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담이 있으면 불어하고 있다는 것, 그런 상징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뜰이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높은 담장에 경고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그 안에는 어떤 뜰일까? 유대인의 뜰이 있고 뭐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것은 유대 사람들이 장차 이방인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때에 혐오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렇게 많이 만드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을 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같은 종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혼혈이기 때문에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합니다. 자, 또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를 향해서 여러분 증오하고 때로는 무력적인 그러한 테러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자, 주님은 이러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미움과 증오의 담을 여러분 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디에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수가성에서 그것도 정오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기뻤던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돌아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뭐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여기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들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일까?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모든 그렇던 원수된 그러한 죄들을 다 사하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평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오이케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지체가 뭔지 아시죠? 팔다리와 몸통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됐다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많은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면 참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의 성도들의 두터운 교제권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남전도의 원례회를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회의가 끝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끼리 또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호칭을 부르는 거 보니까 형 동생이라고 막 부릅니다.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야, 누구는 형 동생이고 누구는 뭐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불러서 어떻게 저렇게 두터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를 고민해 보았다고 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잘 아는 사람끼리, 같은 대학 동문끼리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난 인맥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 중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담이 있고 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여루 작가의 간증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글 쓰는 일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요 굉장한 절망감에 빠집니다.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몇 달이 안 되어서 이분의 상태가 굉장히 호전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는가?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한 구역에 들어갔더니 구역원들이 한 일곱에서 여덟 명 되더라. 그 구역원들이 나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을 살렸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다만 구역에 모일 때마다 불쌍한 나를 끌어안고 함께 구역 식구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목소리만 들어봐도 뭐가 문제 있는지 아는 겁니다. 설교할 필요도 없고 훈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딱 얼굴만 보면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고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평화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예수님 오기 전에 9000번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1000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00번의 끊임없는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와 분쟁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화평의 다리를 놓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까닭에 우리 대구와 우리 나라와 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피스메이커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여러분 느끼시고 세상에 화평의 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화평의 다리를 놓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